안녕하세요. 홍주 공인중개사 사무소입니다. 오늘은 몇 가구 없는 전형적인 시골 마을에 모양 좋은 토지를 소개합니다. 이곳은 충남 홍성군 홍보읍 대동리입니다. 충남 도청 내포 혁신도시와 멀지 않은 곳으로 주말 농장으로 사용하며 투자처로 삼으면 좋을 것입니다. 토지 모양은 타원형으로 전면에 논이 펼쳐져 있고 주변에는 밭들이 있네요. 정갈하게 갈아 놓아 바로 밭농사 시작을 해도 좋을 것 같은데요. 면적 2,238제곱미터, 약 677평의 지목 전 한필지 토지입니다. 건폐율 40%, 용적률 100%의 건축 가능한 계획관리 지역이나 길이 접해 있지 않은 맹지입니다. 농사를 위한 통행은 가능합니다. 평당 38만원, 전체 금액 2억 5,700만원입니다. 내포 혁신도시 근거리에서 이 가격의 토지는 쉽게 찾아볼 수 없는 조건입니다. 상공에서 보니 내포 신도시 아파트 숲이 한눈에 들어옵니다. 그 앞으로는 농가주택과 농지가 어우러진 전형적인 시골 마을이 펼쳐지네요. 뒤편으로 왕복 2차선 도로가 지납니다. 토지 인근에는 내포 신도시와의 사이에 논이 펼쳐져 있고 주변에는 밭작물이 심어진 정갈한 밭들이 있습니다. 토지 바로 옆으로 시골집 한채 보이고 그 옆으로 산소도 한개 있습니다. 이 길을 통해 접근 가능하지만 정식 길이 아니므로 통행만 가능합니다. 접근성 등 주변 여건을 보면 버스 정류장은 뒤편에 보이는 도로변에 있는데 직선 거리 100m로 도보 1분 거리에 있고 밭으로 들어오는 출입에 산소 한개 있습니다. 각급 학교가 있는 내포 신도시는 자차 5분 내외 거리인데 신도시 출입은 도보로도 15분 정도면 갈만합니다. 홍성군청, 의료원, 역등 홍성 시내도 자차 15분 내외 거리로 멀지 않습니다. 토지와 접해 국어가 있으나 길로는 사용하기 어렵습니다. 지상의 눈높이에서 바라보아도 들녘 넘어 내포 신도시가 가깝게 보이네요. 직선 거리 500m도 안 되는 멀지 않은 거리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토지 주변으로 물길도 잘 정비되어 있습니다. 앞의 농가의 사이에 있는 국어도 잘 정비되어 있습니다. 봄 농사 시작 전에 정비를 해 놓은 듯 합니다. 진입로가 없으니 이웃 토지주의 사용 승낙 없이 건축은 할수 없습니다. 그 이유로 다른 토지보다 많이 저렴한 금액입니다. 내포 혁신도시 미래 신산업 국가산업단지 예정지에서 약간 벗어난 지역으로 추후 산업단지 개발이 본격화될 경우 반사 이익 호재가 예상되는 곳입니다. 내포 신도시와 멀지 않아 투자 가치 높은 곳에 이런 토지는 찾기 어렵습니다. 면적이 넓으니 농업 경영체 등록도 가능합니다. 주말 농장으로 사용해도 좋지만 농업 경영체 등록하고 농업을 영위하여도 좋을 것입니다. 맹지라는 단 하나의 단점 외에 여러 장점을 지닌 이 토지를 눈여겨봐 주세요. 고맙습니다.